강의 정말 재미있게 그 실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네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50세에 홍해에 갈라짐을 알았지만 저는 1년 빠른 49살에 그 홍해에 갈라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 예. 얘기가 더 동감이가 공감이 네. 가요. 근데 저는 현재 그런 어떤 농촌 생활이 그리워서 일산 외곽한 도시에 외곽 농촌 마을에 땅콩 주택을 지어서 현재 예. 살고 아, 있어요. 일종의 기촌 생활이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제 요즘에 활동하는 무대가 주로 서울이에요. 네. 요즘은 강의도 많이 하고 아, 또 예. 동호회 모임 또 친구 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 근 반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는 그 모임을 하다가도 거리가 멀고 교통이 좀 불편해서 일찍 나가는 게 일쑤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원 생활 같은 기촌하는 이런 생활도 즐기고 싶고 도의 어떤 그 편리한 생활도 즐기고 싶은 게또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일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전업처럼 시골에 그냥 박혀서 살면서 거기가 이제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방송이 있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제가 듣기에는 일단 여기가 지금 주거주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꼭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작물을 뭘 하거나 이것보다도 저는 시골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저거를 중시합니다.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웃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인심 속에서 사는 걸전 중시합니다. 그때 만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추천을 한다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아니면 거기에서 땅을 못 판다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뭐한 번을 가시든 두 번을 가시든 그 이웃들을 사귀십시오. 이웃들을 사귀어가지고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도시에서 느끼는 그런 인간관계보다도 저는 저렇게 한두 시간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거의 뭐 도시에서 어떤 한 달의 그런 세월이 녹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그러니까 시골로 갔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으로 갔다 그래서 땅에다만 너무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변에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 가지고 여기서 동호회도 어울리고 하듯이 그쪽에도 그게 뭐 5대5가 될지 7대3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방향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